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화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이 비교적 명료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인데, 우리나라 정부나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나 국회가 중국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미세먼지가 미국에서 날아왔다든지 일본에서 날아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오만하고 무례하고 폭력적이라도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온순한지, 특히 먹물먹은 사람들, 기자, 검사, 판사, 노조, 국회의원, 대통령은 왜 이렇게 온순한지, 혹시 지금 시계가 조선조로 가가지고 대명,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정책을 쓰던 주자학적 유교 양반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예근성이죠. 노예근성. 중국에 대한 노예근성. 미국에 대한 배은망덕. 일본에 대한 감정적, 무조건적 반일 감정. 이게 한국 사람들, 특히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속에 뼈에 사무친 하나의 DNA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죠. 위대한 자주정신과 자유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역사 속에서 파묻으려는 이런 좌파 책동은 바로 조선조적, 수구적, 반동적 정치 행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비굴하고 미국에는 좀 악랄한 이런 분위기가 한국인의 또는 한국 정치의 생리적 어떤 흐름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공산주의와 주자학적 관념론이 결합되면 아주 변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 며칠 사이에 박원순, 안철수, 김문수 이세 사람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소개를 하면서 논평을 해드릴까 합니다. 첫째, 박원순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입니다. 제목은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 10년, 서울의 10년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1. 사람이 행복한 10년 혁명. 6년 전 대통령이 토목의 강을 파고 불통의 벽을 쌓을 때 저는 서울시장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고 선언했고,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대전환이었습니다. 도시의 주인이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들이었습니다. 6년 후 이제 새로운 시간이 왔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변화를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등등. 시민이 주인인 도시. 등등. 사람, 시민,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겠다. 혁명. 막 이런 게 아주 키워드입니다. 서울은 촛불광장의 정신을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서울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혁신성장, 의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 평화에 투자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촛불광장의 정신을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내리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광화문 광장을 계속 점거하고 있는, 이것은 법률 위반일 겁니다, 아마. 세월호 유족들. 그것부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장은 시민한테 돌려주어야죠.
그런데 촛불광장의 정신을 일상의 민주주의 뿌리로 내리게 한다면은 촛불 시위를 지지했던 사람들만 시민으로 대우를 하겠다. 그것이 말하는 혁명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사람을 자꾸 내세우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좌파들은 잘 아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라 써놓고 인민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중심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위험한 게 북한 헌법에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인민 근로 대중이다. 인민 근로 대중만이 주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좌파들도 사람이란 말을 앞세워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데 그런 흔적을 박원순 씨의 이 출마 선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말은 좋죠. 그런데 왜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왜 세월호 유족들에게만 특권을 줍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안심하고 대우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사는 세상은 법이 지켜지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법이 지켜지는 세상입니다. 촛불 광장의 정신을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내리게 한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촛불 들고 시위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하여튼 이걸 읽어보면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등등 문재인 정부와 밀착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김문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의 문장은 아주 간단 명료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애매모호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 김문수 지사, 전 지사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은 대부분이 주로 국가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지금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좌향좌개헌,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민간기업의 주인 노릇을 하고 토지 사유권까지 침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북핵 용인, 한미동맹 폐지,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와 동거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향합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혁명의 제물로 삼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표적 수사와 피의 사실 공표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여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문수 씨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혁명이라고 했어요. 박원순 씨도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혁명의 성격이 뭐냐에 대해서 이 정권은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답이 아니죠. 촛불이 혁명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러나 김문수 전 지사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건 좌익 혁명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자유한국당은 건국과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이끈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입니다. 과연 주체 세력인지 아닌지는 지금 홍준표 대표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 주체 세력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상당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체 세력이 될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한 세력이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 있습니다. 김문수 씨는 자신의 행정가로서의 경력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을 역임했습니다. 규제에 묶인 경기도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재임 중 대한민국 일자리의 56%를 창출했습니다. 해외로 나가려는 삼성전자를 과감한 지원책으로 돌려세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매력 있는
선거 캠페인의 요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56%를 만들었다.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 점이 김문수 지사의 다른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할 때 자유란 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꼭 써야 될때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유가 많아요. 김문수 지사의 연설문에는 규제가 아닌 자유의 경쟁력으로 서울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규제가 아닌 자유의 경쟁력으로 서울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서울의 활력은 자유에서 나와야 한다. 저의 정치 행정 경험을 다 바쳐서 서울을 세계 1류 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공약을 몇개 걸었습니다. 1. 수도 이전 개헌을 시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수도 이전 개헌. 지금 개헌 내용에 보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법률로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수도 이전은 일종의 헌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지만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헌법조항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수도를 옮길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제 법률로서 하겠다. 그러니까 여당이 집권하면 수도를 옮길 수 있다. 과반수만 차지하면.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수도 이전 개헌을 시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서울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어야 서울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는 여기 있어야 된다. 미세먼지를 30% 줄이겠습니다. 대학교 주변을 첨단 지식산업 특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중교통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꾸자 서울, 혁신 경영 안철수. 역시 IT 전문가답게,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혁신, IT와 관계된 1. 스마트 도시 서울. 도시가 인프라와 하드웨어 건설에 몰입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서울시 운영 전반에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차원 높게 활용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들을 활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인재 키우는 교육도시 서울.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장년의 일자리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같은 교육 방식으로는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변화를 서울부터 준비해 가겠습니다. 3.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서울. 창업이 쉬워진 도시 서울을 만들어 일거리가 없어 좌절하고 떠나는 청년들을 일자리 일거리가 없어 좌절하고 떠나는 청년들을 잡겠습니다. 디지털 행정 혁신 서울, 따뜻한 공동체 도시 서울. 또 정치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는 늘고 있고 입시 제도는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흔히 낭떠러지로 자신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전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치의 견제와 균형이 절실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여당과 준여당은 꿀먹은 벙어리고 야당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못할 때 시민이 할수 있는 일은 댓글 쓰거나 투표하는 것뿐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시도 중요하지만 역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투표입니다. 이분의 연설 중에서 이 말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시도 중요하지만 역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투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투표입니다. 이번 6.13 선거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선 안철수로 힘을 모아 주시기 호소합니다. 이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야권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는 없죠. 단일화가 안 되었으니까. 단일화가 되면 뭐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박원순 세 사람의 출마 선언문을 읽어보면 그두 사람의 인간됨이 보입니다. 인간됨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박원순 씨의 이야기는 사람, 혁명, 이란 말로 대표됩니다. 사람과 혁명. 사람과 혁명. 안철수 씨는 IT, 그리고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 김문수 씨는 자유로 활력 있는 서울을 만들자. 서울시장 선거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 혁명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렇게 각각 그 개성이 다릅니다. 문장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김문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이 가장 확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말장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문장이 짧다는 것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좋은 문장, 나쁜 문장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문장은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쉬워야 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투표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